따뜻한 햇살, 꽃피는 봄이 찾아왔지만 아직 바람은 매서운 환절기. 이럴 때 필요한 건 면역력을 끌어올려줄 보양 음식을 먹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국물이 진하면서요. 속이 개하네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구동성 맛있다 극찬하는 오늘의 주인공. 얼큰하고 뜨끈한 국물을 먹고 나면 온몸이 힘이 불끈 나는 어죽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 포천시. 그 중에서도 나들이 명소로 소문난 더수지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평일, 손님들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이곳. 맛집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어서옵쇼 카메라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넓고 환한 실내에서 맛있게 어죽을 드시고 있는데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진실의 미간이 절로 지어지는 맛. 대체 어떤 맛인가요? 아니, 추어탕은 자주 먹는데 제가 좀 애늙은이거든요. 추어탕이랑 흑염소탕이랑 막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맛있네요. 국물이 잘 갈린 것처럼 목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넘어간다.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게 너무 맛있어요. 거리는 좀 멀지만 다시 한번 와서 먹고 싶은 맛인 것 같아요. 이 맛이 생각나 먼 거리도 마다않고 달려와서 바닥까지 싹싹 맛있게 먹은 그녀의 한마디는 맛있다. 뜨끈한 어죽 한 그릇 먹고 땀 한번 내주면 이것이 최고의 보양이죠.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 찾는다는 이 맛. 비결이 궁금한데요. 비결을 찾아 시간을 거슬러 가봤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엔 아직 이른 새벽 시간. 어죽집의 하루는 벌써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베이스 국물을 만들기 위한 생선 손질. 베이스 국물에 들어가는 민물 생선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붕어하고 메기, 그다음에 잡고기 이거를 깨끗이 닦아가지고요. 이거를 푹 고아야 되거든요. 붕어 같은 경우는 참붕어는 4kg, 메기는 2kg, 잡고기는 1kg 이렇게 들어가요. 아, 이게 하루쯤에 분량인가요? 네네. 숙달된 솜씨로 빠르게 생선 손질을 마친 남편 주인장. 냄비를 가스불에 올리는데요. 그런데 냄비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거 양은 냄비 아닌가요? 이게 보통 압력밥솥 쓰면은 빠른데 저희는 이런 옛날식으로 그냥 하면은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렇게 좀 더 고와요. 아, 그렇게 오래 끓여야 뼈도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살도 더 부드러워져서 더 맛있어요. 베이스 국물이 만들어지는 동안 같이 넣을 재료를 손질하는 아내. 아니, 이것은 귀하다는 인삼? 아, 이제 금산에서 받아온 인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거기다 이제 감초를 집어넣거든요. 아, 잡내도 잡아주지만요. 영양적인 좀 면도 생각을 해서 인삼하고 감초를 집어넣고 있어요. 뭐 다른 걸 넣긴 한데 그런 거는 다 말할 수는 없고 일단 제일 들어가는 건 인삼하고 감초만 말씀드릴게요. 약방에 감초? 아니죠. 어죽에 감초 그리고 인삼까지 귀한 재료를 아낌없이 넣고 그리고 주인장 내외만 알고 있는 비밀 재료까지 넣으면 베이스 국물 만들기는 끝! 이제 시간이 맛을 완성시켜줄 차례. 센 불에서 2시간 푹 고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주방 한켠, 주인장은 무썰기에 한창인데요. 오호라, 이것도 국물 낼 재료인가요? 아, 이거는 어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죽 먹고 드실 때 밑반찬인 거죠. 지금 깍두기 만들고 있어요. 아, 이 밑반찬들도 직접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직접 해야지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좋은 원료에 손맛까지 더해져 맛이 일품. 아삭아삭 식감 좋은 깍두기부터 톡 쏘는 맛이 일품인 동치미까지 주인장 부부가 직접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베이스 국물. 마지막으로 채 거르면 진짜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살살살 아기 다루듯 조심히 뼈와 살을 분리해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뼈를 지금 발라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액이 되는 거죠? 네. 집에서 고기 잡아오면 이렇게 채걸어서 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옛날 하던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베이스 국물도 만들었으니 이제 어중 양념을 만들어야겠죠? 갖은 양념을 넣어 만든 양념장. 빛깔만 봐도 딱 맛있어 보이는데요. 보리뱅뱅에 들어간 양념을 미리 만들어놔서 숙성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아하, 이 집의 또 다른 별미 도리뱅뱅이 양념장이었군요. 아니 그럼 어중 양념은 언제 보여주시뇨? 어중에 들어간 양념은 그때그때 주문이 들어오면 손님들 취향에 맞게 그때그때 양념을 하고 있어요. 양념에는 뭐 비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 가게만의 영업비밀이라 절대 말씀 못 드려요. 조금 이른 점심시간. 주문이 밀려드는데요. 세 개요. 하나는 견맥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과 함께 어죽을 만들기 시작하는 주인장 부부. 먼저 오전에 만들어둔 베이스 국물을 덜어 담고 비법 양념을 손님 입맛에 맞게 넣어주고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손님 입맛에 맞춰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으로 만들어진 어죽. 주문하신 맛있는 어죽 나왔습니다. 손님들 앞에 놓여지는 어죽. 일단 국물 먼저 맛보는 건 국룰. 맛이 어떤가요? 맛이 풍미가 있어가지고 해장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 한번 들려서 드셔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면을 맛볼 차례. 그런데 그 혹시 들깨가루요? 있을까요? 제가 중에 들깨가루 들어와요. 맞아. 아, 들깨가루. 먹는 것 잘하는 고수들의 팁. 고소한 들깨가루 한 스푼을 더하면 매콤함에 고소함이 더해져 맛의 풍미를 한층 더 올려준다고 합니다. 숟가락까지 핥아먹게 만드는 마성의 국물. 약간 달달하면서 짭조름하기도 하고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어죽을 그렇게 즐겨하는 편 아니었는데 처음 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게 된 것 같아요. 어죽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떤 맛이? 국물도 진하고 제가 국수를 좋아하는데 여기 국수가 많아서 푸짐해서 좋습니다. 매콤한 어죽에 빠질 수 없는 곁들임 메뉴.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튀김에 손이 가요. 바로 민물 새우튀김입니다. 싱싱한 민물 새우를 갓 튀겨내니 맛도 좋고 술안주로도 식후 디저트로 이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 바로 민물 매운탕인데요. 맛있다. 맛있긴 맛있다. 이게 온나 이 그냥 차장하고 와서 새우가 들어서 좀 생각이 나요. 새우가 들어서 좀 난 거야. 그냥 시원해요. 민물 새우가 들어가 더욱 시원한 국물의 매운탕. 어죽과 더불어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새우를 넣으니까 맛이 아주 구수하네. 적당히 얼근하고 닭살도 오래됐어. 맛있게 잘 먹어요. 냄새 없고 냄새 없어요. 연세 지긋한 어르신도 아기 엄마도 남녀노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어죽과 매운탕. 이 맛의 비법은 3대를 걸쳐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집안이 대대로 지금 할머니 때부터 어죽집을 해왔어요. 아, 제가 결혼을 해서 시댁을 갔는데 어죽을 먹은 게 제가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근데 너무 색다른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맛있다 말했는데. 시집와 처음 맛본 어죽. 그 맛에 반해 부부는 아예 어죽집을 차렸다고 하는데요. 부부뿐 아니라 집안 가족 대부분 어죽집을 운영하는 진정한 어죽계의 명가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 집안이 다 어죽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충청도 전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친할머니 때서부터 해가지고 고모, 그다음에 작은아버지,
그다음에 누나, 조카, 동생 뭐 이렇게 삼촌들. 피라미나 빙어 같이 작은 물고기의 내장을 제거하고 기름에 튀기듯 굽는 생선구이 도리뱅뱅이. 여기에 이 집만의 비법 양념장을 발라주면 별미 중 별미 도리뱅뱅이가 완성됐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우리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맛있게 먹으려니 그래 그 생각나서 먹었는데 맛도 좋고 그냥 생각나서 한 번 정도 먹을만 하다. 도리뱅뱅이 같은 요리는 남성분들도 소주 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즐겨 먹는 편이에요. 이 집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다양한 포토존이라고 하는데요. 맛있게 먹은 후 행복한 표정으로 찰칵. 추억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각종 꽃나무와 예쁜 벤치로 꾸며진 마당. 이 공간 역시 손님을 위한 주인장 부부의 배려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셔서 사진이라도 추억을 남기게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좀 여러 군데다가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3대를 이어오는 손맛에 열정을 더해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은 주인장 부부. 앞으로도 순수한 열정을 지켜 명가의 명맥을 이어가길 어서옵쇼가 응원합니다. 여기 경기도권에 좀 맞게끔 충청도 어죽에서 업그레이드 좀 시켜서 경기도권에서 먹힐 수 있는 그런 어죽을 개발을 했죠. 그러면 외할머니가 만드셨던 그 어죽보다 지금 아내분께서 만드신 어죽이 더 맛있는 제가 생각할 땐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